오늘은 정말 맛있는 양배추 참치 무침을 만들 건데, 양배추는 약 260g, 참치는 100g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 양념. 양념은 하면서 말해줄게. 2꼬집 정도 넣어서 얘도 얇게 채썰어 주면 돼. 그래서 준비해 주면 돼. 그릇을 큰 걸로 바꿨어요. 파프리카 넣었으면 여기다가 참치도 넣어주세요. 먼저 설탕을 한 큰술 정도 골고루 누른 다음에, 설탕으로 코팅을 입으면 설탕이 덜 들어가도 달고 맛있거든. 그래서 설탕 넣고 한번 잘 살살 버무려 주세요. 액젓 한 큰술, 간장은 약 반 큰술 정도, 참기름은 생각보다 많이야. 버무려 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통깨. 통깨. 잘. 고기 같은 데도 먹어도 좋고, 매콤한 요리에 곁들여도 좋고. 무궁무진하게 운동이 가능한 참치, 양배추, 무침이 완성. 참깨를 넣었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참깨 솔솔솔솔 뿌려주고, 위에서 파슬리가루도 솔솔솔솔 뿌려주고, 매콤한 맛을 조금 원한다면 여기에 청양고추를 다져넣어도 좋지만 크러시드 레드페퍼를 넣어도 너무 맛있다는 거 잊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끝!